열어. 열라고. 네가 안 열면 내가 들어간다. 엄마 명령이야.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따라서. 엄마가 뭔데? 너도 한국 가고 싶어 했었잖아. 그건 어릴 때고. 나 이제 애 아니야. 옛날엔 뭐 한국 가면 아빠 볼 수 있나 싶어 그랬던 것 같은데 내 친구 중에 엄마가 정작 기증 받아서 태어난 애 있거든? 난 걔랑 똑같다고 생각해. 그 사람은 나한테 그냥 생물학적인 아빠일 뿐이야. 아무 의미 없는 존재. 그게 어떻게 똑같아? 내가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잖아. 엄마가 한국 가자는 건 이제 엄마도 은퇴했으니까 거기서 당분간 좀 여유롭게 지내면서 너랑 같이 여행도 하고. Oh no. 그래서 더 싫어. 나한테는 엄마가 여기 있으나 한국에 가서 사나 똑같아. 가고 싶으면 엄마 혼자나 가. 그냥 줘.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안 되냐?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자고 공부하면 내가 시킨 대로 해야 할 의무도 있다는 걸 왜 몰라? 엄마 뭐 엄마 의무 다 하고 살아? 뭐라고? 다른 엄마들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준 걸로 의무 다 했다고 생각 안 해. 엄마는 그런 것도 모르지. 그저 돈이나 벌어다 주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잖아. 물론 난 그래서 더 땡큐지만. 오지 마 새끼야. 네 맘대로 해. 네 맘대로! 피곤해. 말 시키지 말고 나가. 아프세요? 화장품 통인데. 앞으로 나한테 신경 꺼. 너 오늘부로 해고니까. 10년간 개처럼 부려먹다 부당해고 당했다 소리 못하게 퇴직금 두둑히 챙겨놨어. 선생님. 난 돈이 제일 쉬운 여자잖아. 섭섭해하지 마라. 나한텐 돈이 마음이야. 이제 와서 그로 아빠 찾는 이유가 뭔데요? 선생님 한국에 계속 연락하셨던 거 저 다 알고 있었거든요. 왜? 내가 복수라도 할까 봐 걱정되니? 선생님